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뉴스 커멘터리와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안이 많다는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뭐 기자들하고 별로 질의응답도 없었고요. 그냥 가겠다. 예, 나는 나대로 가겠다. 마이웨이 기자회견이었다. 공치사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하여튼간에 박성면 박사의 뉴스 클래스에서 이 문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급하게 특별 손님을 전화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헌 개정, 당헌 80조 1항 문제, 기소와 즉시 당직이 정지된다는 것을 그것을 하급 심판원 정지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걸 바꿨는 의결했는데 비대위에서 어제 뒤집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내용인지 직무정지 개정안을 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안규백 의원을 조금 뒤에 바로 전화로 연결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규백 전 위원장 인터뷰 끝난 다음에는요. 뉴스클래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관저 사적 채용 문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환영해야겠죠. 뉴스클래스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노정열 장현주 인기 코너죠. 사건 본색 개그맨 노정열 씨와 변호사 장현주 씨의 사건 본색.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노정열의 한 줄, 장현주의 한 줄이라는 코너도 저희가 신설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북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전문가죠. 정대진 교수 연결해서 주무료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대북 문제 윤석열 정부에 취하고 있는 정책에 과연 효능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쁘니까요. 먼저 안규백 위원장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죠. 안규백 위원장하고 전화 인터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규백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바쁜 시간에 네. 뉴스 코멘터리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예. 예,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안규백 의원님이 예. 나오시는 바람에 더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으로요. 예, 예. 자, 하여튼 이 문제 민주당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여기 위원장이시죠 안기백 의원님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자격정지 요건을 기소한다는 거에서 이게 당직정지 조항이었죠. 계속해서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전준위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셨죠 의원님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것이 다음날 비대위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자 뒤집어진 부분에서는 따르게 살펴보고요. 다르게 먼저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이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한 이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룰 개정과 당헌 당무에 관련해서 개정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뭐, 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당대회를 항상 앞두고 네. 전당대회 2년 전에 전당대회가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당헌 당규의 사항을 예. 이제 시대 상황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그 목적을 갖기 위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 준비위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시대 상황과 시대의 새로운 방법에 맞게끔 룰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개정을 해야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이번에도 네.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게끔 룰과 당헌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소에서 하급식으로 바꾼 것도 현재 지금 검사 대통령에서에다가 검사 법무장관 또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요직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법을 놔두고 그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네.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또 확대 늘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물론 검사들의 여러 가지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습니다만은 대통령, 장관, 그리고 검찰 정권이 정치 보복과 정치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시설적일 밖에 없다. 네, 덮을 네, 수밖에 네. 없는 이런 환경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의 명운을, 야당의 명운을 정부 여당과 검찰의 기소에 맡길 수만은 없지 않느냐. 네네네. 네, 네. 당, 대표 한 명 뿐만 아니라. 예. 전 정권의 문재인 정부에서 당관 지냈던 분들 한 10여 명. 예, 예. 또 지금 현 당내 의원들도 10여 명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지금 기소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재명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내 여러 의원들이 10여 명 정도 검찰 수사와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소가 저 되면은 네. 현행 법으로서는 중당 위원장까지 다 내놓아야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검찰 기소 단계는 너무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네. 법원의 행정부 소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까지는 우리가 받아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급심 1심의 금고형 이상으로 판단을 받고 판단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네. 방언 개정안을 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80조 1항을 개정한 의미는 네. 우리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것이고 또 그 진행을 했던 것이지 네. 정신 한두 삼을 이해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안기비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건 뭐 국민의힘이나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이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예. 네. 근데 지금 뭐 일단 표면상에는 그렇게 좀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아마 전당대가 어떤 뜨거운 한 이슈가 아니고 특정 후보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뭡니까 이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대 후보들이나 당내 여러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께서 네. 아마 그것을 이슈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기백 위원장이 뭐 이재명 의원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제가 아니고 채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당내 시스템을 이 구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균형 감각과 중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지 네. 이 어떤 것에 쏠림이나 이걸 뭐 어떤 개파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금 이제 전당대 준비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제 전준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내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걸 충분히 설명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우상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뭐 가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하는데 네.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는 이게 맥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합리적이거나 또 정당을 네. 오래 해왔던 분들은 네. 오래 해왔던 분들은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아. 이런 방향성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왜 비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뒤집어서 불가하다 그렇게 예. 비대위에서 한 건 왜 그런 겁니까? 뭐 그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얘기를 마다시피 어떤 특정인을 위한 보호막 장치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당을 지키고자 했고 네. 정치인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재차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야당이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 곁에서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량과 능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안 위원장님,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채팅방에 다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도 안 위원장님 말씀이 치우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시행령으로 다 검찰개혁법도 뒤집은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상 검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 그냥 기소는 검찰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 검찰... 민주당의 당무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는 의원들이 이 기가 완전히 꺾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를 하는 집단이나 국민을 위한 집단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한 두 수 정도는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일 게 아니라 예. 보이지 않는 현상 뒤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까지 간파를 해서 우리는 집행을 해야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하여튼 간에 이 문제를 뒤집어서 살짝 수정안을 위해서 뭐 윤리심판을 당무위원회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설득력이 많이 약한 것 같고요. 19일 날 예. 이제 그 뭡니까 당무위원회가 예정돼 있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 24일 날 중앙위원회가 이제 의결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여론은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채팅방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예. 아, 윤석열 정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요. 이 문제 그러면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서 그냥 그대로 비대위원회 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당은 80조에 관련하여 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네. 언론에다가. 네.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7월 20일경에 네. 7월 20일경부터 8월 16일날 이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한 3, 4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왔고 수기를 해왔고 숙성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네. 또 계속 언론에다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맞아요. 계속 또 네. 했고, 의원들 간에도 그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네. 너무 급작스럽게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의 이유고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충분한 수기 민주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안 위원장님. 당은, 네. 당은 80조 개정 논의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게시판에서 올려서 시작된 게 아니고 청원을 시작된 게 아니고 네. 이미 그 전 10여일 그 전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지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청원이 되고 나서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야 됩니다. 아,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이명계 좋아하는 당원들 이재명 좋아하는 당원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개정된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원 게시판에 8월, 시점이 8월 1일인데. 네. 저희는 7월, 우리 저,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이미 두 차례 회의를 계속 해왔고, 논의를 해왔던 이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그 시점과 맞지 않죠. 저는 이제 그때 7월 초인가 안기백 위원장님 그때. 또 예. 그 전준희 위원장 그만두겠다. 그분의 예. 가정이 오늘 어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이 그 뭡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예비 경선에서 넣자 그랬는데 비대위가 예. 안 된다. 그래갖고 아래 전당대 준비위원장 안 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때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고 나서. 네. 국민들한테 변화와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2년 전에는 전당대회에서 이게 최고의 지고 지선이었지만은 시대와 네. 상황이 변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국민이 심판자고 국민이 여론인데 그렇지. 국민의
예,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 예, 예비 선거부터 예비 네. 선거 인단부터 어 중앙위원 100%에서 후보를 저 예비 후보를 뽑게 돼 있는데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중앙위원 70%고 국민 30%로 이렇게 하면은 어 우리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있기 때문에 네. 아 국민들도 상당히 동의를 해주지 않겠냐 이래 했는데 이 내용이 안 된다 해서 그냥 이 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때 안 위원장님이 나 안 해 그래버리니까 다시 그게 원한대로 하여튼 50%가 원한대로 됐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번에도 이거 이 문제 갖고 우상호 위원장하고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안 위원장 전준이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상호 위원장께서는 저하고 이 생각을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해요? 예. 그럼 비디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제가 뭐 저 방송에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이제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 당 경험이 많으신 당무위원회에서 네. 이 판단을 받을 건데요.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24일 19일입니다, 당무위회가. 그렇죠, 네네네.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죠, 내일이고, 네. 또 24일에 또 중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걸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아, 다시 재논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우상호 위원장도 안기백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민주당 구조를 봤을 때 비대위원장이 맘만 먹으면은 사실상 이거 전준위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우상호 위원장도 핑계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제가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아니 그 비대위원들이 반대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했던 것인데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예. 근데 그 우상호 위원장은 정당을 오래 해오신 분이고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을 위해 아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럼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원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기대요. 예. 한번 또 나 안에 예,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아이 큰일 났다 그러고 말이죠. 하여튼 제가 무슨 뭐, 소리입니다만. 이걸 예예 예, 이걸 가지고 하기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향후 뭐 어떤 그 지금 그 전준이 아니 하여튼 이게 비대위에서 뒤집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안기백 위원장님 예. 이 대처 방안, 대응 방안 이런 거 좀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전준이가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 이례적이에요. 예예예 예, 예. 상당히 이례적인데. 네. 저는 우리 당이 이 전준이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성안했을 때 그 취지를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이 제가 그런 속담을 썼습니다. 적화소양. 네.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따라 긁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네. 이 정부 여당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성을 찾아서 국민의 목적과 희망의 달성을 해줘야지. 네. 우리 내부적인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헤게모니 예, 싸움에서는 안 된다. 예, 예, 예. 예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신 거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요. 위원장님 갑자기 저희들이 네. 연결해서 인터뷰 해서 상당히 고맙고요. 예, 예, 예. 코멘트리 좀 저희들이 예. 부탁드리면 또 출연도 해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예. 네. 네, 안기백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저희들이 전화 인터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들으셨듯이 지금 채팅방에도 많은 내용들이 올고 있습니다만은 네, 참 이 전준이 아니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것이고 근거가 있고 그 특정인 특히 이재명 후보를 위한 안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내의 헤게모니 문제가 아니냐.
안기백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내일 당무위원회 그리고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돼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